1번,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리고 어떤 수열에 대하여 n항까지 부분합을 sn이라고, 그거 급수가 수렴한다 했네. 자, 일단 급수가 수렴한다 나왔으니까 써먹든 안 써먹든 뭐한다? 극한은 0이다. 알고는 있어야 되죠. 맞죠? 무조건 써먹어야 될 거니까.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 플러스 1과 sn에 대한 값은 2n 더하기 a1 빼기 n 플러스 1의 pn제곱 플러스 1일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지금 하나만 확인합시다. 어떠한 일반항이 있어요? 자, 어떠한 일반항이 있어요? 어떠한 일반항을 an이라 불러요. an에 대한 급수,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까지 다 더해있는 급수 값이 알파라고 나왔다 칩시다. 다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sn에다가 리미트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값이 되겠죠? 그게 알파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더한 sn 플러스 1이 있다. 거기에 리미트 붙이면 뭐가 나와요? 똑같이 알파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차피 극한이잖아, 거기에. 합에 대한 극한이잖아. 맞죠? 1 좀 더 더하고 1 좀 덜 더했어도 어차피 가까워지는 값은 똑같아질 거라고. 그래서 쌤이 지금 잡아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뭐 하냐면 리미트를 씌울 거예요. 여기서 일반항에 대한 형태를 구해야 여기 있는 이걸 구하거든요. 맞죠? 근데 여기는 리미트가 들어가 있죠,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리미트를 씌울 건데, 씌우기 전에 자, 리미트 sn이나 리미트 sn 플러스 1이 같다라는 거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알겠나요? n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무한대 집어넣나? n 플러스 1번째까지 더한 시기에 무한대로 가나? 어차피 똑같은 값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들 둘이를 그냥 뭐로 봐도 돼? 2알파로 둬도 된다고요. 됐나요? 알파 값이 상수 같나? S로 할까요? S. 합. S로 둬도 된다고요. 됐나요?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내가 얘를 정리할 건데 리미트 씌웠다. 양변에 내가 리미트 씌운 겁니다. 알겠죠? 양변에 리미트 씌웠어요. 그러면 이쪽은 얘도 S 되고 얘도 S 되니까 이건 ES가 됩니다. 맞죠? 맞나? 자, 우측은요 정리 못하니까 리미트에는 무한대로 갈 때 적어줘야 되겠죠? EN 더하기 A1이 뭔지 몰라요. A1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빼기 얘는 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귀찮아 이거? N 플러스 1분의 P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있네. 맞죠? 이거 통분해야 되죠? 극한 쓰려면 더샘 뺄샘 나왔으면 통분해가지고 정리해야 된다. 맞지? 얘만 정리합시다.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일단 이 a1부터 빨리 잡아야 되겠다. n 플러스 1분의 얘 정리하면 얼마 돼요? n제곱 플러스 2n입니까? 통근했어요. 얘는요 an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p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됐나요? 자, 근데 이 값이 분자가 더 커버리면 S가 수렴하는 게 안 되죠? 지금 다시 이 S가 이거예요. 내가 얘를 보고 S라고 놓은 거잖아, 지금. 맞죠? S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얘랑 같은 값인데 분모가 1차인데 분자가 2차 이상이 나와버리면 발산이 돼버리잖아요. 맞지?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아는 2차는 다시 적어줄게요. 이쁘게 2 빼기 P 더하기 1차 2 더하기 A A가 A1입니다. 초항 AN 더하기 상수 A 빼기 1.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분모가 1차인데 분자가 2차가 돼버리면 얘는 발산이야, 발산. 그러면 ES 이꼴 발산 무한대가 돼버리면 S도 발산이란 말이기 때문에 이 문제 과정의 모순이 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얘가 수를 말라 그러면요, 얘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2차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P 값이 얼마다? 2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됩니다. 이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끝났다, 일단. 됐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 A 값이야. 이 A 값만 알면 S를 구할 수 있잖아. 이게 지금 S죠. 참고로. 얘가 S죠, 얘. 문제에서 오른쪽에 구해야 하는 거. 이게 S잖아요. 이게 이거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난 S만 구하면 되는데 ES가 이건데 이걸 구하려 보니까 여기는 이 A가 문제인 거야, A가. 맞나요? 자, 여기서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내가 이제 조금 일일이 좀 따라가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항을 줬는데 두 번째 항이 문제 써먹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두 번째 항을 그냥 준 이유는 아닐 거란 말이야. 맞죠? 자, 뭘로 써냐? 1 대입해 볼게요. 자, 1 대입하면 S2 더하기 S1이죠. 맞죠? 는 2 더하기 A1 빼기 2분의 지금 P가 2입니다. P2인 거 내가 구해놨거든요. 그러면 N에 1 집어넣었으니까 3 이렇게 되네요. 2 더하기 1에서. 맞죠? 근데 내가 이걸 왜 했냐면 이미 니들이 알고 있는 내용 S2는요 A1 더하기 A2예요. S1은요 A1이죠. 맞지? 그러면 이 식에 A1, A1, A1은 나와있고 A2가 문제였는데 그걸 준 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정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2A, A1을 A라고 할게요. 2A 더하기 A2인데 A2가 빼기 2분의 1이죠. 는 2 더하기 A 빼기 2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럼 이왕하면 A는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2니까 1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초항이 1이라고 나와버리는 거죠. 맞죠? 요런 걸 잡는 게 힘든 거야. 이게 레벨 3인 이유가 얘 때문에 레벨 3가 아니잖아. 이거는 적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생각해봐야 되는 거잖아. 맞죠? 저거 왜 쫓지? 라는 걸 생각해봐야 되지. A2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 식에서 A2 알 수 있는 건 S2밖에 없어요. 쓸 수 있는 조건이 맞지? 그런 거 이제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이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끝났어. A가 1이니까요. 여기 집어넣으면요. 이거 리미트 쓰면 분모 분자 둘 다 1차니까 이거 개수 비교하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맞지? 결론적으로 얼마야? ES 이꼴 3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럼 S가 얼마 돼? 2분의 3이니까요. 문제에서 얘가 2분의 3이고 얘가 2니까 두 개 곱하면 그냥 뭐가 돼야 돼요? 3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되겠나요? 2번. 수열이 있어요. 시그마 K는 아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인데 AN-3에 대한 급수가 5래요. 맞나? 그러면 일단 급수가 수를 맞아. 아는 것부터 적읍시다. 급수가 수를 맞아. 그러니까 리미트 AN-3 이꼴 0이니까 리미트 AN은 얼마다? 3이다. 이걸 써먹는지 안 써먹는지 난 몰라요. 그냥 일단 적어놔. 맞죠? 필요하다면 써먹겠고 안 되면 안 써먹겠지. 근데 여기서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뭐니까요. 요거 쓰면 뭔데? 이거잖아. 일단 3은 끝나버렸죠. 맞나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N은 N 무한대로 가고요. AN 더하기 리미트 이거는 이미 나왔으니까 쌤 빼놓은 겁니다.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N 플러스 이거 지금 가만히 놔두면 뭐 돼버려요? 발산해버리죠. 맞죠? 발산해버리면 분명히 문제에서 이렇게 줬을 리가 없거든요. 맞지? 그러면 이 식 안에서 3N을 빼주든지 나눠주든지 뭔가를 없애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일단은 뒤에 거 시그마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돼요. 됐나? 자, 내가 아는 게 얘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도 잠깐 요거 쌤 그냥 바로 하면 얘는 그냥 3, 얘는 그냥 3으로 적을게요. 얘는 마이너스 3n 더하기 1부터 무한대까지 ak 이렇게 되지. 리미트를 따로따로 한 겁니다. 한번 그냥 한번 더 적었어요. 그냥 됐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3이 5로 나온다며. 그러면 리미트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8입니까? 혹시? 그냥 묻는 거야. 혹시나 이 생각하고 있을까봐. 이거 그냥 8이라 할까봐 내가 그냥 묻는 건데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3이 5면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8입니까? 아니죠. 왜요? 상수를 무한대만큼 곱한 것도 정리해야 돼. 우리 시그마 쓸 때 상수하면 위에 있는 거랑 얘랑 곱해서 정리하잖아. 시그마 1부터 10까지 3이면 30 아닙니까? 맞죠? 그냥 계산 못해요. 그래서 내가 요 값은 요거 분배하면요 요거 바로 나오거든요. 맞죠? an인데 ak 적어놨네. 바로 나오는데 이거를 이걸로 변형시켜서 풀어야 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는 내가 정리만 좀 바꿔주면 돼. 얘만 좀 해볼게요. 얘는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거든요. 맞죠? 근데 얘를 자 보세요. 바꾼다. k는 1부터 n까지 ak 빼기 3으로 바꿔버리면 왜 저기 ak 빼기 3이 있잖아 지금. 맞지? ak 빼기 3으로 바꿔버리면 이 식하고 이 식하고 같나요? 다르죠? 왜? 여기는 요 리미트는 쓰지 말고 이거 쓰면 뭐 돼요? 마이너스 3이 더 튀어나오죠.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이니까 요거 n 쓰면 사, 마이너스 3n이 더 튀어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다시 뭐 해줘야 돼요? 플러스 3n 한 번 더 해준 케이스하고 똑같아요. 말뜻 이해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n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 쌤은 이게 눈에 보이니까 묶었는데 이렇게 좀 헷갈릴 것 같다가 내가 따로 한 번 더 적어준 거고.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돼요? 풀면 3 더하기 리미트 자 제일 처음 걸로 보면 돼요. 제일 처음 걸로 리미트 마이너스 3n 더하기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3 나왔죠? 더하기 뭐 돼요? 3n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다. 되겠어요? 그럼 이거 없어지죠? 끝났죠? 그럼 얘 3이고 얘 아까 얼마예요? 그리고 요 앞에 나왔잖아 5. 답은 얼마예요? 8 이렇게 되겠죠. 3번 수열 AN에 대하여 뭐 2번과 또 비슷한 문제 같다. 맞죠? 지금 보기에 급수가 3 AN과 2AN 플러스 1이 1이다. 자 뭐 바꿔서 하라는 거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 급수가 3이니까 급수가 3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AN 이꼴 얼마다? 0이다. 근데 여기 A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적을게요. 리미트 AN 플러스 1도 어디로 간다? 0이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맞죠? 맞나요? 어, 이 정도 만들어놨고 두 번째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2an 플러스 1은 1이다 라고 나와있죠. 근데 얘는 떨어뜨리면 얘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번하고 다른 거하고 2번은 아까 안 됐던 게 뭐야? 상수 때문에 그냥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였어. 맞지? 상수는 위에 있는 시그마 위에 있는 숫자를 곱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냥 떨어뜨리면 되죠.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2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
1은 1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야? 3이라는 건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3 더하기 2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이 얼마다? 1이다. 결론적으로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죠. 맞나요? 자, 이제 정리해보자. 그럼 뭐 돼요? 얘가 얼만데요, 얘가?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이거든요. 원래가. 맞죠? 이게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근데 이거 한번 해보자고.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문제에서 a1을 물었어요. 자, 내가 왜 이걸 했냐면 얘는요, k에 1부터 집어넣어봤자 a2밖에 안 나옵니다. 시작 지점이. 맞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풀어야 전체에서 빼서 a1을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일일이 해보는 거야. 보여주는 겁니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a2, 2 집어넣으면 a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an 플러스 1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값이 지금 뭐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요 값이. 맞나요? 근데 리미트 sn은 얼만데요? 3이죠. 어? 이게 지금 1부터 n1까지 더한 게 3인 거잖아. 리미트 씌우고. 이거잖아요, 지금. 얘는. 맞지? 얘는 두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1까지 더한 게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얘들 둘이, 초록색하고 쌤이 주황색으로 적은 얘들 둘이 조금 이렇게 정리해보면 A1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 묻는 거야. 그럼 편하게 따지면 안 돼. 얘에서 빼면 되죠. 얘에서 빼면 두 번째 항부터 쑥쑥 다 날라갑니다. 맞죠? 쌤 말 따로 오나요?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A1 나오죠? 맞나? 자, 리미트는 당연히 있고요. A1 나오고 두 번째 항부터 쭉쭉쭉 날아가고 얘는 n까지는 지워졌는데 여기는 n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으니까 빼기 an 플러스 1이 돼요. 맞죠? 이거 두 개 정리한 겁니다. 이거 두 개. 계산했더니 빼니까 얼마 나와 이거? 4 나오네. 근데 리미트는 또 따로따로 할 수 있다며.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an 플러스 1이 4잖아. 근데 리미트 an 플러스 1이 0이라며 아까. 맞아요? 그럼 리미트 a1 빼기 리미트 an 플러스 1이 4인데 이놈이 지금 아까 시작할 때 도입부에서 0으로 잡아 넣어버렸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4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얘는 n이 없기 때문에 리미트는 있으나 마나인 숫자기 때. 맞죠? 그래서 그냥 a1은 얼마다? 4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4번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나와 있고 2, 1 중간에 60도까지 다 줬네요. 그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삼각형 또 하나 만들었고 똑같이 반복했다. 이걸 미친 듯이 많이 했을 때 원둘레를 다 더하면 얼마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맞죠? 등비급수에 관한 문제고요. 쌤이 얘기했죠. 등비급수 구할 때는요. 첫 번째, 닮음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닮음으로 가는 게 빨라요. 알겠나요? 닮음 찾아야 되고 닮음 b를 이용하면 넓이 b는 제곱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닮음 b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항 찾으면 되죠. 그러면 등비급수 다 끝나버리죠.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도형 파트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 하나 있죠. 특히나 원이 나오면. 원이 나왔을 때 사각형에서 언급하면요.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 하나 뭐 있어요? 반지름 구할 때. 쌤이 삼각형 넓이 파트 할 때도 얘기했었죠. 삼각형 외접원일 때 쓰는 공식. 내접원일 때 쓰는 공식. 내접원일 때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납니까? 지금 옆반에 있는 미적을 했던 반은 수원 안 한 좀 오래됐고 최근까지 수특, 작년 수특이라도 풀었던 사람들은 쌤이 한번 정리해줬어요.
내접원이 나왔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RS였죠. 내접원일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RS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나온 ES는 삼각형 둘레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직각이 아니어도 됩니다. 직각이 아니어도 돼요. 이거 A라 하고 이걸 B라 하고 이걸 C라 하고 이걸 R이라고 한다면 맞죠? 이 삼각형 넓이는 A, B, C 다 더한 다음 2로 나눈 값 S에다가 반지름 곱하면 답 나온다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 반지름을 많이 구한다, 실제로. 그래서 이 공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니들 봐봐. 결론만 먼저 정리해봐. 얘를 내가 원둘레 구하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야 원둘레를 초항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반지름을 못 구해서 시작을 못 한다고요. 자, 여기 이 반지름을 쌤이 기본적인 R이라고 한다면요. 이 R이 공비 R이 아닙니다.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요. 얘는 이렇게 돼요. 자, 이 B1, C1의 값이 루트 3인 거는 피타고라스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는 뭐대요? RS죠. 맞죠? 근데 원래 삼각형 넓이를 또 구할 수도 있어요. 얼마로? 2분의 루트 3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니까. 맞죠? 자, 얘는 RS입니다. RS 공식. 그러니까 R이 뭐예요? 반지름이고 S가 뭐야? 삼각형 둘레 반띵이죠. 삼각형 둘레는요 1, 2, 루트 3 더한 거니까 얼마야? 2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R값을 구하면 되니까 이거 양쪽 2 날라가고 이거 내려가면 얼마 돼요? R은 3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3이에요. 이거 루트 3으로 약분하고 정리하자. 루트 3 플러스 1분의 루트 이거 1이죠. 맞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뭐야? 반지름 R이라고요. 그러면 끝났잖아. 첫 번째 원둘레 얼마 돼? 우리가 흔히 아는 등비급수에서의 초항. 초항 얼마인데요? 여기서는 원둘레에 대한 게 첫 번째잖아.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얘기 때문에 원둘레는 지름 파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 2 곱하고 파이 붙이면 되기 때문에 초항이 얼마 돼? 루트 3 마이너스 1의 파이가 돼야 돼요. 맞나요? 끝났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닮음만 잡으면 돼. 닮음은요 원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도형이 1 도형이 반복적으로 내려오고 있으면 삼각형에서 잡아도 되고 원에서 잡아도 되고 아무 때나 잡아도 돼요. 그래서 쌤은 뭘로 잡을 거냐면 제일 기본으로 길이 나와있는 이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얼만데요? 이거 2잖아. 맞죠? 그러면 이것도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이거의 빗변의 길이가 얼만지만 잡아도 닮은 비가 나와버린다고. 맞죠? 얘와 얘의 닮은 비나 요 안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이거의 닮은 비나 이거 지금 닮은 비가 다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규칙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닮은 비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이 길이가 뭔지 내가 이미 알고 있죠. 오, 루트 3 마이너스 1 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아, 이 식에서 닮은 비는 어떻게 돼? 닮은 비. 도형의 닮은 비. 2 대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맞나요? 일정한 비율로 내려가는 게 공비. 가 되죠? 맞지? 따라서 둘레에 대한 둘레는 길이잖아. 도형에서 둘레 그러면 길이죠. 넓이 그러면 길이 비를 제곱해줘야 되고 맞죠? 지금 도형의 둘레이기 때문에 닮은 비 이꼴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 된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비가 4대 3이면 어? 가면 갈수록 얼마 곱해? 4분의 3 곱하잖아. 4분의 1 곱하잖아요. 맞지? 이제 저 4분의 3 곱하잖아요. 4분의 3 곱해서 3 될 거잖아. 이거분이 이게 공비란 말이야. 2대 루트 3 마이너스 1이 공비가 이거예요. 실제로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죠. 뭐니까 등비급수인 거 알았잖아. 미친 듯이 더 알아 했고 이거 다 더 알아 했으니까.
맞지? 그래서 식은 그냥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이게 답이에요. 계산만 하면. 넓이라 하면 공비를 제곱해서 풀어야 되고. 저 공비라는 닮은 비를 제곱해서 공비를 찾아야 되고. 자, 조금 계산 귀찮으니까 2 곱해서 갑시다. 2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플러스 1 분의 2에 루트 3 마이너스 1의 파이 이렇게 되고요. 얘 정리하면 분모가 3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분모가 지금 3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유리화 시킵시다. 그럼 뭐 곱하면 돼요? 3 플러스 루트 3 곱하면 되죠. 그럼 9 빼기 3 되나? 맞죠? 그러면 6분의 1 이래 적어도 되나? 분모 6이죠. 쌤 유리야 이거는 암산되잖아요 너그가. 그 다음 남아있는 거 뭐야? 2에 루트 3 마이너스 1. 그 다음 뭐야? 3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3 플러스 루트 3 곱했겠지? 그럼 내가 계산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면 답이라고요. 자, 앞에 거 3분의 1 파이도 먼저 정리했고요.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 3. 요거 정리하면 3 루트 3 빼기 루트 3이니까 얼마 돼? 2 루트 3. 뒤에 거 빼기 3 하면 얼마 돼? 이것도 없어지네? 3분의 2 루트 3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